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애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지니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홍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애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울어로 못자욱을만 치우니 혼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죽게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우리 영원히 주님 이제 늘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육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속성을 이미 주님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지으시고 그거를 사람들은 다 따먹을 줄 아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미련하게 보이고 육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원수같이 느껴지고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악과를 하나님이 그 만드신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을 줄 아셨어요. 왜? 그 후에 예수님의 어떤 이름이 등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그런 계획 속에 경륜 안에 이미 우리는 다 육체로는 옳게 살지 못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세요. 육체가 옳게 살려고 하는 것도 죄야. 왜 죄인이 어떻게 의인같이 살아? 그거는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요, 잘 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육체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산다고 한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네.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인도 없는 한 사람이 의로운 척하고 사는 것이 그게 죄라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아주 그냥 진실하게 드려요. 그냥 어떻게 보면 죄인이 의인답게 사는 건 가증스럽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안 돼. 안 돼. 열 가지 계명도 못 지키는 사람이 1300가지 계명을 못 지켜요, 못 지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난 다 이루었다 이러세요. 왜? 그분은 육이든 영이든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분은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가지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다 이뤘다고 얘기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온전히 잃었담도 아니요 다 얻었담도 아니라 그랬어요. 왜? 내 육체는 사람, 내 생각이 겉사람은 나요. 내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속사람하고 겉사람하고 날마다 다투 싸워 영은 육을 거스리고 육은 영을 거스려서 너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속사람은 하나님이 계셔. 겉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항상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도리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러니까 날마다 육신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이 싸웠던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은 죽어져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가증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부터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부터 우리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다 이뤘다 하면 이제 우리는 막 그때 이제 막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도 이뤘는데 우리도 이뤄야 되잖아. 근데 사도 바울도 못 이룬 걸 우리가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그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서 가는 건데 누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 계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주관자 되시고 나 육체는 죽어지고 내 생각과 겉사람은 패하고 무너지고 넘어뜨리고 파멸하고 파괴시키고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이 뭐냐고 물어보 오늘 이제 사이트에 올라온 성령 충만이 뭐냐고 성령 충만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사이트에 문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지는 몰라요. 그러나 열매로서 그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다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저 모든 게 감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저 주님 앞에 정말 의지가 되고 내 모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먹어도 감사, 굶어도 감사. 그저 내 입에서 이 샬롬, 여기서 아주 그냥 이 살 속, 뼈 속, 피 속, 이 심령 속에서 그냥 아주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요동하지 않는 거야. 그저 그냥 저 사람들 뭘 믿고 저렇게 담대하냐, 뭐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뭘 믿고 이렇게 담대해.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기도가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어서 문제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문제지, 문제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면 반드시 주시고, 우리는 이제 속사람은 이제 날마다 더욱더 새 사람으로서 변화가 돼서 거듭나서 더욱더 내 육체의 영혼의 사람이 내 육체의 사람을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육체의 사람, 제가 육체의 사람일 때는 나는 육체가 더 80%, 내 영혼이 20%.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보통 강한 것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끌어가는 힘하고 눈으로 봐서 끌어가는 힘하고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설교 듣고 1시간 통성기도 하고 3시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철을 탔대요. 근데 전철 안에 막 그 송대관 뭐 사박자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왔으면 찬송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송대관 삼박자 노래가 나오든 무슨 뜻이냐? 그만큼 육신이 끌어가는 힘이 너무 강하다는 얘기야. 육신이 날 끌어가는 그 힘이 이 세상이 날 끌어가는 힘이 내 생각이 날 끌어가는 힘이 너무 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다 죽고 패하고 내 속사람이 살아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와 정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사단이 밀값을 주신 걸 까보니까 기도하라, 마귀가 돌아다니면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라는 것은 맨날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항상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그 말씀을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이 96%가 다 쓸데없는 거래요. 4%만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그 문제는 4%인데 그 4%조차도 우리가 해결하거나 어떻게 키를 한자나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한마디로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나를 해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아주 그냥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염려와 걱정은 아주 나한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물리치냐면 말씀으로 찬양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어떤 그런 고백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아주 그냥 습관이 돼야 되고 정말 내 입에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하루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결국 문제도 해결받고
그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나를 해하고 나의 어떤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도 다 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고, 정말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얼마나 그분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내요. 나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대라는 어떤 칭찬을 받았나 했더니, 다윗이 시편을 쓴 기도를 보면은요, 저는 처음에요 무슨 아주 연약한 여자가 쓴 줄 알았어요. 그냥 아주 마음이 녹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여, 막 너무 힘들면은요, 보통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예요?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야. 완전히 얼마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피가 손에 가득한 사람이, 오죽하면 성전도 짓지 말라고 하신 그 정도로 그 사람이 용맹 있는 사람이고, 남자 중에 남자요. 지금도 이스라엘 별로 떠오르는, 지금도 길이 기억남는 이 다윗인데, 다윗이 주님과 대화하는 거 보면은요, 그냥 녹아. 안 들어주고는 베길 수가 없어. 내가 막 입술이 이틀에 붙었나이다. 내 창자를 보셨소 새나이 막 셀 수 있나이다. 내가 막 창자가 흔들리나이다. 주여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지금 막 음부로 내려가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막 뭐 어떻게 얼마나 아주 그냥 높게 기도를 하는지.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내가 다량의 눈물이 양식이 되어 내가 마시나이다. 얼마나 아주 그냥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자식을 키워도 잘못했을 때는 막 엎드려지는 자식 들맞아요. 그냥 막 엄살 피우고 막 잘못했어 미리 아예 그냥 엎드려져 버리는 거야. 뭐 따지고 들면 그냥 한 대 더 맞는다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 맞아야 돼. 뭐 웃는 얼굴에 침 뱉으려 하는 것처럼 막 빌고 막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데 어떻게 더 때려요. 지금 이제 회개하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꿋꿋하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에 들게 하려면은 아예 다윗같이 그냥 성경을 보면 그런 걸 다 이렇게 좀 지혜롭게 좀 이렇게 다 그냥 감지를 하시라고. 다윗 기도 보면은 아주 그냥 녹아요. 안 도와주고는 베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주 딱 엎드려져가지고 아주 미리미리 그냥 아주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설하고 자기의 신원을 막 진술하고 막 아주 엄청난 그런 어떤 가냘픈 모습을 보여요. 주님도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시거든요.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시고. 왜? 대외향은 수레바퀴로 굴리고 소외향은 작대기와 도리깨로 떤데. 무슨 얘기냐? 큰 사람에게 큰 십자가 안 주고 작은 십자가 안 주고 얘가 왜 이래요? 큰 사람한테 작은 십자가 안 주고 작은 사람한테 큰 십자가 안 줘요. 왜? 큰 사람한테 작은 십자가 주면 십자가도 아니야. 예,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작은 사람한테 큰 십자가 주면 그 사람 아예 죽어버려. 그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은 심장을 아시고 폐부를 감찰하시고 마음을 중세에 달아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길까지 하나님 발수까지 헤아리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큰 사람한테는 그 감당할 십자가 주고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또 십자가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사람은 많이 맞게 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엎드려지면 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예 엎드려주세요. 네. 엎드려지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네. 그냥 섰다는 자가 넘어지는 거지, 그냥 늘 겸손하고 엎드려져 있고 늘 낮아진 사람은요, 절대로 넘어질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지혜를 가지시고, 진짜 하나님과 아예 미리 엎드려 버리시는 거야. 네. 조그마한 어떤 그냥 안 좋은 사인만 와도, 조그마한 아주 불안한 꿈만 와도, 뭔가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어도, 그때는 빨리 엎드리세요. 네. 왜? 이 안에 평안이 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뭔가 안 좋은 조짐이거든요. 그때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많이 엎드릴수록 위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잘 엎드리거든요. 저는요, 조금만 아파도요 막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저는 막 그냥 마주 죽어요.
그냥 우리 애들이 또 날 닮아가지고 또 그냥 우리 작은 큰 애는 조금 안 그래. 큰 애는 좀 따져요 잘. 우리 큰애 누군지 알죠? 걔는 애가 아주 너무 어떤 때는 따져가지고 미워. 근데 작은 애는 제가 이렇게 막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탁 말을 매를 들려고 하면은 엄마 나 잘못했어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죽여요 죽여요. 그러니까 때리려다가 웃어서 못 때리는 거예요. 한번 맞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면서 막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의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성을 아신다고 하나님이 똑같더라고요. 그저 주님 앞에 나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요.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려가지고 응답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면은 그만큼 강한 십자가가 지워지고 그저 그냥 약하면 또 약한 십자가가 지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일부러 낮추세요. 일부러 낮추시고 한다면 우리가 많이 안 맞고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어느 날 이거를 갖다 마치 청구서를 보여주듯이 저에게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주님 좀 은혜를 받고 막 그냥 기도가 너무 좋으니까 정말 기도에 이게 받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는 없는 것까지 뭐 없는 사람 있는 것까지 뺏긴다고 사실 우리는 어떤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에다가 믿음을 더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한테 은혜를 더하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평안과 복이 있는 자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영광을 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이 진리를 터득시켜 주시면서 정말 저는, 자꾸 찾으니까 여러 가지 또 어떤 기도에 어떤 그런, 할 마음도 생겨나고, 막 말씀이 또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더 말씀을 볼 마음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뭔지 우리가 찾고 찾아야 돼요. 그냥 거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건 그거는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앞에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임하십니다. 저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기분 그때 좋아서 막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잠을 잤나 봐요. 제가 이제 잠을 잤는데, 언제 그때 이제 또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런,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한 아주 그 어떤 결과, 그 어떤 그런 상황들을 아주 정확하게 참고서 무슨 보여주듯이, 텔레비 영화를 보여주듯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이제 기도하다 비몽 사무관에 잠을 자는데, 넓은 길이 앞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주 넓은 길이. 바닥은 평평해서 걷기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다 글로 들어가요. 오른쪽에는 정말 이 쇼윈도 그냥 아주 진열장이 막 아름다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현혹할 만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킬 만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뭐 보석부터 액세서리 어떤 여자들이 원하는 옷 같은 거 뭐 필요한 도구 같은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이제 제가 라스베가스에 갔더니 정말 아주 눈을 현란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 막 반짝반짝하는 어떤 불로 아주 예쁘게 전시가 되어 있고 또 왼쪽에는 보니까 막 이 네온 사인에다가 이 가로등들이 다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아주 굉장히 오색불빛등이 아름답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어요. 왜? 가는 길도 넓고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구경하면서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구경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즐기면서 막 아주 즐겁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는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같이 가다 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신데 저 끝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그의 플랜카드가 딱 걸려있는 게 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걸로 가다가는 그냥 끝나겠구나 싶어서 제가 그 길을 돌아서 그럼 다른 길이 어디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길을 찾다가 한쪽으로 조그마한 논두렁 길이 있어요. 논두렁 밭두렁 같이 한 사람밖에 걸을 수 없는 아주 길인데 거기는 여기는 막 찬란하고 그렇게 밝고 휘황찬란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데 이쪽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겨우 한 사람 지나갈 정도고 길이 어둡고 깜깜해요. 근데 달리 이 길을 갔다가는 줄 것 같고 이 길을 가야 되게 다른 길은 없고 이 길 한 길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길을 제가 찾아서 그 길을 제가 찾아서 걷게 돼요. 그 길로 계속 제가 따라가니까 이 넓은 길하고 이 좁은 길하고는 이제 거리가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한참을 갔는데
마치 길만 봐야지 잘못했다간 떨어지면 밑에가 또 낭떨어지고 그냥 굉장한 엄청난 또 거기에 막 이상한 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아주 으시시한 어떤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다른 거 없어 길만 잘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제가 그 길을 열심히 이제 걷고 있는데 혹시 누가 내 뒤를 따라오나 그러고 돌아보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줄 지어서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참 가면서 그 길하고 넓은 길하고 이제 멀어지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한참을 더 가다 보니까 이게 또 이 길이 이렇게 구부려져가지고 이 큰 길하고 이 좁은 길하고 이 어떤 구렁이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수 없는 큰 어떤 골짜기 같은 게 있는데 이 끝으로 가다가 다시 이 넓은 길 쪽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가깝지는 않고 멀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이쪽이 끝이 보이는 상황이었었어요. 굉장히 그 조심조심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길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은 정말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정말 가도 참 조심조심 가야 되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을 가가지고 그 끝에 다다랐는데 천사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아마 생명책이었나 봐요. 제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때 막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두려우면서도 좀 이렇게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름이 뭐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진짜 복 많이 받으신 거예요. 저는 정말 얼마나 제가 힘쓰고 애써서 받은 거 여러분 거저 그냥 어제 오늘 그냥 먹자.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이제 듣지 않았을 때는 제가 없거니와 들었으니까 제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지키시고 행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야 그것까지 하셔야 복이 있고 만약 지켜 행하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안 되는 것만 못해. 왜? 듣고 들었으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 듣지 않았을 때는 제가 없지만 들었으니까 제가 그저 있느니라. 행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현숙이라고 했다고요. 이현숙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더니 넘기더니 천사가 이름이 있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두렵죠.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신 이상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이름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름을 찾으면서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닥에다가 이제 이 말하자면 이게 땅이라면은 이 땅이라고 하면은 바닥에다가 구멍을 이만큼 쬐끄만한 문 아주 그냥 어느 정도냐면 엎드려서 포복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그 조그마한 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들어가라고 가리키는 문이 아주 바닥에다가 마치 이렇게 조그마한 네모 마치 무슨 개구멍같이 마치 개구멍같이 나 그 표현은 그냥 안 하려고 했더니 저쪽에 세가지고 나 쓴 거야. 마치 진짜 개구멍 같이 요만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엎드려서 포복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문 들어가기 이제 전에 저쪽에는 그 아까 그 넓은 길 끝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뭐가 있나 그러고 보니까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큰 길을 그 끝이 마치 그 성수대교 잘라신 것처럼 딱 잘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엄청난 사람들이 계속 밀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절벽 밑으로.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건 그 밑에 엄청난 밭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대전인데 옛날에도 대전은 그냥 시골이에요. 지금은 조금 이제 뭐 광역시가 돼가지고 이제 뭐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는 아주 시골이죠. 거기 파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야. 파밭 어른들은 아세요. 파밭이 파가 꽃이 필 때는 대가 막 쫙 뻗어져가지고 그 꽃이 이만해요. 근데 제가 딱 보기에 전체가 다 파밭인 거예요. 그래서 와, 저 밑에 왜 파밭이 있냐 그러고 가만히 봤더니 세상에 파밭이 아니라 독사들이 전부 이렇게 서가지고 그 떨어지는 사람들을 막 하나씩 다 자기 밥으로 막 삼키는 거야. 그런 광경들이 밑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이 길을 잘 왔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한참을 쳐다보다가 제가 이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한참을 정말 럭시 나가는 듯이 쳐다보다가 또 한쪽으로는 참 여기 내가 저기를 오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가지 않은 것이 잘 됐나 그러고는 감사하고 있으면서 제가 그 좁은 문을 딱 열었어요. 세상에 여는 순간 눈이 부셔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좁은 문을 보는 순간 어떤 제 마음에 왔냐면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문을 보는 순간. 진짜 과연 저기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 성경에 누가 있나 생각했더니, 거지 나사로가 그거 알고 아예 엎드려져 살았더라고요. 거지 나사로가 아예 미문에 앉아가지고 걔가 그 헌대를 할더라 할 정도로, 그는 아주 거지 나사로는 맨날 엎드려져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미문에 엎드려져가지고 그 사람은. 나사로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기 얼마든지 넉넉하게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아지면은 별로 영혼에 좋을 게 없으니까 아예 나사로는 엎드려서 거지같이 아주 그냥 그 나사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일부러 거지가 된 거예요. 왜? 섰단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어요. 낮은 자가 높아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는 그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가 거지처럼 살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거지 나사로가 일을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거지 나사로 왜 거지같이 사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낮아짐과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거지 나사로는. 그가 들어가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느끼기에는 첫째도 정말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겸손해야 되겠다는 생각, 낮아져야 되겠다는 생각, 낮은 자가 높아지고, 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신명기 말씀에 하신 것처럼 하늘은 주님의 생각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주님의 길은 하늘에 있고 우리 땅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길은 땅에 있어서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는 시선하고 이 땅에서 보는 시선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은 정말 우리는 항상 뭘 있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우리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대접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모든 것이 취해야 되는데, 하늘에 올라갈 때는 전혀 안 그래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는 조금만 더 막 우리는 얻고 구하지만, 하늘에 가서는 왜 내가 좀 더 버리지 못했을까? 왜 더 내려놓지 못했을까? 왜 낮아지지 못했을까? 왜 내가 더 죽지 못했을까? 이걸 갖다 후회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는 아예 하늘의 시선을 가지고 땅을 쳐다봐야 되는.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안목이에요. 눈이 부신데 도대체 앞이 안 보이는데 막 확 찬란한 아주 그냥 정말 12가지 보석에 여러분 빛, 여기 이 나이트에다가 유리를 갖다 비춰도 빛이 나요. 그런데 그냥 7배 된 그 12가지 보석에다가 하나님의 빛보다 날빛보다 더 밝은 7배 빛을 더하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으로 올라가다가 눈먼 빛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눈먼 빛이요, 두려움의 빛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찬란한 영광의 빛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방금 그 불쌍한 생각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려고 막 그냥 앞으로 막 변화가다가 보니까 제가 이거 허리를 꾸불리고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문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제가 막 들어가다 이 문이 걸리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보니까 아, 꿈을 꿨는데 너무 정확하게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넓고 크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는, 정말 그 말씀을 아주 고대로 참고서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언제 저희 남편이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제가 막 이제 그날 이제 좀 우리가 제 차에 출장비 이제 갔다 오고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그때 한 12년 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정말 맛있는 거 먹는다고 비싼 돈을 가지고 이제 지금도 왜 그렇게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좀 이렇게 좀 제가 잠깐의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막 너무 맛있게 그냥 비싼 돈 들여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그날 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제가 꿈을 꾸는데요. 제가요, 어디 이상한 아주 별로 좋지 않은 데 들어가서 마치 개밥 같은 그릇에다가 제가 개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지금 그걸 또 알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이 보기에 요긴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요긴하지 않고, 사람이 보기에 귀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 덜 귀하고, 사람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누가 너의 마음도 너만 알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늘 품고 하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비춰본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는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생각을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가장 분별있는 사람이요, 마지막 끝까지도 정말 상을 받을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육신으로는 육신의 삶 따라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삶 따라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이제 주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듣고 본바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그런 체험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방언을, 저는 이제 방언도 막 혼자 막 기도하다가 막, 우리 방언 많이들 하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원래 방언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기도거든요. 방언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언이에요. 그 알아들으면 방언이 아니지. 근데 못 알아듣, 그래서 그러나 못 알아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덕은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 덕은 세워요. 그런데 뭐 솔직히 하나님 덕 세웠으면 됐죠, 뭐, 그죠? 근데 우리는 또 우리 덕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또 방언 끝나고 나면 또 한국말로 또 기도를 해야 또 직성이 풀려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 네, 그러니까 방언을, 그래서, 그러니까 방언을 이게 하나님께서 괜히 기뻐하시고, 방언은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해요, 방언은. 방언은 틈을 타지 못하는데 그만큼 방언의 기도가 좋아요. 왜? 소리는 의미 없는 소리가 없기 때문에 뭐 랄랄라가도 랄랄라를 하든지 룰루를 하든지 아무튼 뭔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여기다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이유가 있어요. 방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방언을 하면 또 통변을 원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방언을 제가 이제 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언제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방언으로만 기도시켜요. 한국말은 별로 기도를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왜 내가 자꾸 방언으로만 얘기하지 하는데 주님께서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의 기도 못 알아들어도 이제 방언의 기도는 이제 통변이 안 나오면 좀 답답하잖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 생각으로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대충 알아요. 그죠?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계속 통변을 구하면 또 통변이 나와요. 제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제가 정말 몇 년을 제가 방언으로만 기도했어요. 한국말을 아예 그 주님께서 방언으로 기도만 하라고 하는 다음부터는 제가 한국말로 기도를 안 했어요. 정말 이러다가 한국말도 잊어버리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방언으로만 제가 5년 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느 날 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인내더라고요. 또 하다가 제가 안 했으면 그 통변 못 받았을 텐데 그래서 주님 하라는 대로 열심히 했더니 결국 저 통변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통변이 나오는데요.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 세상에 내 육신은 내 것으로만 알고 살았던 죄, 내가 시간 도둑맞은 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죄더라고요. 내가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도 그런 것도 죄지만 제 입에서 먼저 나오는 신앙의 그 회개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했던 삶이 다 죄더라고요. 내 인생을 내 것으로만 알았던 것들이 다 죄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그 시간이나 내 마음이나 모든 내 어떤 그런 정말 물질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결국 죄더라고요. 제가 막 굉장히 많이 거기서 회개를 많이 하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는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막 이렇게 막 필름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죄도 있긴 뭐 그런 회개도 때로는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지만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회개는 그저 눈물 흘리면 되는 거더라고요. 어제 제가 천국의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그저 그냥 눈물 흘리니까 너의 모든 죄가 네 눈물로 다 사해졌다고 우리는 정말 눈물 흘리면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뭐 그럼 이거죄 이거죄 하면 생각 안 나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그러면 죄가 회개 안 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 죄보다 회개 생각 안 나는 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슨 죄 무슨 죄 졌다는 것은 그거는 참 그거는 그러면 원죄는 다 어떡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눈물로 그냥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용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뭐 언제 맨날 며칠에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짓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 상식에. 여러분 어때요? 맞아요?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도 마찬가지, 자식도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고 그리고 애기 때는 맨날 울으니까 이제 그거는 말고 어느 정도 장성한 상태에서 정말 신앙도 장성한 상태에서 내가 고요히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정말 내 진실을 토설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어떤 주님 앞에 정말 진실한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녹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정말 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면서
나중에는요, 이게 마음이 편하면서 마치 시 같은 것이 나와요. 입에서 막. 마치 제가 옆에서 누가 보면 시편을 다 외우듯이 막 그 아름다운 막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하늘에, 그러니까 안에 시편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어.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입술에서 내가 뭐 어떤 때는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요.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하다가 저는 사실 친구 기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친구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입이 확 바뀌더니 다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끝까지 지켜달라는 기도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잘한 것들은 물에 새겨 떠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만 기억나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부끄러워 먹게 해주옵소서. 막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하나님 내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못했던 것만 기억하여 내가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무익한 종이오니 다만 종의 일을 해야 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내 기억 속에는 오직 주님 사랑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그 사랑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뭐 그런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참 아름답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알고서 내가 그것도 받은 은혜가 뭐냐면 우리는 아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남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도 잊어버리라는 뜻이구나. 왜? 네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고 치면 내가 뭐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교회에다 어떻게 봉사를 하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짓고 내가 뭐 전도를 몇 명을 했으면 그걸 네 상을 네가 다 받았다는 거야. 그게 자신 스스로 의의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스스로 자체가 잃어버리라는 얘기더라고요. 은혜는 우리가 그 잘했던 일은 물에 새겼으니까 떠내려가니까 잘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한 기억만 돌에 새겨 남았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일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회개할 걸 회개해야 하늘나라에 가서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은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하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하고 너희가 구제할 때도 정말 네 손은 누구야? 이게 나거든.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어떻게 얘가 모르냐고. 얘가 하는데 얘가 어떻게 몰리?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내 스스로가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리는 건 네 스스로도 다 잊어버리는 거야. 네가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무익한 종이 다만 종의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두 번째 그 방언이 이제 회개가 지나가고 두 번째 이제 막 그 아름다운 기도가 제 입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가 시편이 막 나오가면서 막 그렇게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또 그 어떤 단락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막 이 속에서 막 의의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의의 분노가 나오는데 나중에 네 입에서 마귀를 쫓는 기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쫓는 기도가. 사단을 꾸짖는 기도가 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단의 정체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사단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엄청난 몸뚱아리로 왔어도 계속 기도하면 쪼그라지는 거야. 쬐그러지는 거야. 아주 그냥 작아서 없어져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가서 이제 제가 기도를 이제 철야 기도를 저는 이제 작정을 하고 드리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여자들이 막 웅성웅성 막 떠들어요. 막 시끄럽게 떠드는 거 있어. 아,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냐 그러고는 밖 이렇게 기도를 멈추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 소리가 안 나. 또 막 기도를 막 하려고 하니까 또 막 여자들이 막 웅성웅성 떠들어요. 그래서 또 계속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러고 또 이렇게 들으려고 해도 아무 소리도 안 나고 밤중인데 철야니까. 또 기도를 막 하려고 하니까 또 막 여자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그때는 이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저 사람 소리가 아니구나. 사단이구나. 그러고는 야, 그다음부터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기도하는 방법들 알려주셔요. 제가 막,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물러갈 자다.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갈 자다. 사탄이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사단은 아주 그 정체를 밝히면 싫어요. 왜? 예를 들어서 조폭도 정체를 밝히지 못했을 때는 지네들 마음대로 활동하는데 이것들이 어디 가고 어떻게 하는 행동을 다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왜? 지 정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체란 어떻게 밝히냐. 이 사단아 너의 정체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죽이러 온 약한 원시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정확하게 꾸짖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몸이 아프면은 지금 내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자나, 아니면 내 관절이 아프, 이 다리를 아프게 하는 사자나,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붙어있는 지가 그 정체를 딱 드러내면은 굉장히 꼼짝을 못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그리고 제가 한참을 기도했더니 나중에 이제 이게 영이 확 열리면서 교회에 그냥 여자들이 꽉 찬 거야. 그러고는 막 재잘거리는 거야. 막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 저 목에다가 누가 방을 다룰까, 저 쥐가 고양이 잡으려고 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을 다냐, 이런 식으로 막말로 전혀 입 다더라. 지네들끼리 저 입 좀 닥치게 하라고 막. 그래서 지네들끼리 가까이 오지 못하면서도 지네끼리 막 이러는 거야. 무슨 막 세상에 더럽고 추한 욕은 이 마귀들의 입에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막 얼마나 욕들을 해대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그래갖고 뭐 무섭지도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막 나서 예수를 물러가라. 그리고 얘네들이 무적행 소리를 또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네들이 갈 마지막 지옥이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왜 나쁜 소리 하면 싫어하잖아요. 마귀도 지가 그 정체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지가 거기 가야 될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귀를 멸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시켰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보혈로 우리는 씻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씻어졌나 안 씻어졌나 이게 바로 우리가 의심하는 거고, 믿음이기 때문에 의심은 적이란 말이야. 우리는 이미 해방된 사람이에요. 이미 사단의 이름 멸했고 이미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확신을 더 넉넉한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거기 확신이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확신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승패가 가름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권투 선수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레슬링 선수나 태권도나 무슨 뭐 여러 가지 게임이 나가잖아요. 게임이 나갈 때 벌써 이렇게 의심하고 한 템포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면 져요. 아주 넉넉히 이기려면 아주 넉넉히 우리가 아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정말 이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면 져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엎으러 나갈 때, 때려 엎으러 나갈 때 완전히 야 생각을 해봐요. 등치도 이런데 그 사람은 창하고 단창하고 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물맷돌 다섯 개 가지고 어떻게 하겠더니, 등치로 봐도 게임이 안 되고 무기로 봐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땐 눈치 못할 것이 없다. 너는 창과 단창과 검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게 문제지, 우리가 믿음만 있고 넉넉하게 이기면요 다 이기는 거야. 오죽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하나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시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나서는 예수로 올라가 막 너무 신나게 기도를 하는 거야. 막 힘이 나오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막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막 믿음이 이 속에서 막 용수슴 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뭐 이거는 누구도 감당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역사하실 때는 누구도 감당 못해. 근데 그만큼 우리가 찾고 찾고 그만큼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여자들이 막 욕을 하면서 나가는데 네 추럭 다섯 추럭이 나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시끄러운 데가 교회더라고. 왜냐하면 사실 이 교회는 죽으러 오는 데예요. 죽으러 오는 데예요, 교회는. 여기는 제사 지내는 데 죽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다 짐승들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살으니까 막 개소리, 닭소리, 소소리 막 여러 소리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여기. 죽어야 주님을 만나거든요. 살아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그래서 그만큼 제가 사단하고 이제 영원히 열리면서 이제 사단이 이제 도전을 해오는데, 저희 큰 시댁에서도 그만 이제 그 우상을 이제 잘 섬겨요.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막 제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용기가 난 거예요. 제가 처음 싸운 게 그거예요. 그 한번 물리치고 나니까 야 저 떼거지들도 내가 다 내쫓았는데, 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 이름이 엄청나게 역사하시, 아주 그냥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 이름이 얼마나 힘이, 능력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이 진짜
내가 얘기한 걸 여러분 보듯이 여러분이 그 믿음을 다 이제 흡수해 가시길 바라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막 신나는 거야. 그다음부터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아주 그냥 와라 그냥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저기 우산 잘 준비되면 비 오는 거 기다린다고 막 믿음이 생기고 막 은혜가 생기고 막 내가 넘치니까 야 한번 와봐라 뭐 나도 한번 싸워보자. 그러고는 막 신나서 이제 맨날 예시름으로 올라가는 막 예시름으로 올라 막 진짜 소름이 끼치고요. 이게 머리가 서요. 근데 제가 이제 큰 집에 가가지고 명절 때인데 제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기도하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단이 가요. 우리가 이제 파평 윤씨라고 하시는데 가시 이래요. 그러니까 그 대감들의 그 급수에 따라서 그 뭐 이 가시 넓으면은 뭐 정 이제 좀 높은 양반 내고 뭐 이 작으면은 이제 뭐 어떤 상놈이고 이런 거 막 가세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신분이 가름되잖아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따만은 가서 쓰고 완전히 금복지만하게 살이 쪄가지고 얼마나 받아 그러니까 막말로 처먹었는지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요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데리고 와요. 여러 명을 데리고 막 그 명절날인데 그 기름 냄새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귀신들이. 그래갖고 막 덩 힐덩실 추면서 먹으러 막 오는 거야. 자꾸 문가방에 기도하다가 그게 보이는 거야. 나사렛 예수님을 물러갈 자다 그랬더니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막 내가 도전을 해야 내가 대접을 해야 나가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막 귀신 얘기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그러면 귀신한테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벌을 받아. 내가 의심이냐면 내가 이기지 못해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 앞에 먼저 심판받아요. 민수기 13장에 12명이 가서 정탐하러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밥이다 우리 밥.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열 사람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은 대장부요 안악 자손이요 네피림의 후손이요. 우리는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하잖아. 지가 메뚜기 같다는 것은 하나님 그거를 지으신 하나님을 메뚜기로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네가 보고 듣는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으면은 아멘하고 그냥 갈렙과 여호수아 같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열 명이 그냥 가서 쓸데없는 소리 와가지고 백성들 마주 정신없게 만들고 신임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시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그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죽음을 당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먼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은 마귀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책망받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세상에 갈렙이 그냥 85세에 막 헤브론을 쫓아 올라가잖아요.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없으면 지는 거고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예요. 우리는 막 그냥 믿음으로서 나가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힘이 나고 아니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첨단의 무기를 주셨다니까요. 네. 정말 세계적인 정말 가장 기능 있는 초능력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를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걸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면 결국 무용지물 되고 근데 이걸 사용하는 걸 귀신이 더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은사 뺏어간다니까요. 집집마다 이 도둑놈이 뭐 하러 와요? 무슨 뭐 썩은 뭐 다 떨어진 쓰레기바짝 끌 그거 가지러 오지 않아. 그 집에서 가장 귀한 거 가지러 온다고요. 그러면 마귀가 뭘 가지러 오느냐? 그 은사 뺏으러 온다니까요. 그래서 은사 많이 받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시험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막 도둑놈이 강도가 오면은 물건만 뺏어가면 얼마나 좋아. 사람까지 하고 가잖아요. 사단이 오는 게 똑같아요. 사단도 오는 것은 우리 은사 갖고 있잖아요. 은혜 있잖아요. 그거 뺏으러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오면 그 다음날 꼭 뺏어오려고 아주 그냥 한 번 또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아는 사람들은 벌써 딱 눈치챘다니까 아 내가 은혜 많이 받으면 조심해야 되지. 예, 뺏기지 않으려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거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이 은사 뺏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도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지키는 게 더 감사하죠. 파수꾼이 있어야 돼. 집안에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예를 들어서 도둑이 왔을 때도 도둑이야 이러면 도둑 이 물건은 도둑 놈 게 아니거든. 내 거거든. 그러니까 도둑놈이 그걸 훔치러 오거든요. 그럴 때 도둑이야 그러면은 도망가게 돼 있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파수꾼이 있어가지고 집안에 이런 사탄이 올 때 막 나사렛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아니면 뭐 너희가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귀신 나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 것도 뺏기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40년 동안 모아놓은 거 한 번 지키지 못해서 뺏기고 나면 다시 그 30년, 40년 가도 그 모아놓은 거 못 찾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집안에 파수꾼이 있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지키고, 예, 그 집안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셔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욥기 33장 그 14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한 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밤에나 잘 때나 꿈에나 이상 중에 귀를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나니 너희가 꾀를 버리고 교만을 막고 너희 영혼이 칼에 침당하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야. 벌써 얘기를 해 주시는데 들고서 기도해서 물리치면 그 사단이 안에까지 침투를 못하는데 그냥 잠만 자면 얘네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물질 뺏어가고 나중에는 건강 뺏어가고 나중에는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한 번만 소리 지르면 되는 걸 기도해서 물리치면 되는 걸 갖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뺏기는 거예요. 귀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마귀를 멸하고 가신 우리가 마지막 다 이기는 싸움인 다 이겨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이제 사단한테 우리가 꾸짖으면 이 사단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막 기도하니까 막 다 이제 나가더라고.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이게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영이 열려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이 사단들이 이제 뭐 어떤 때는 텔레비를 통해서도 오고 어떤 때는 전화기를 통해서 오고 어느 때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도 오고 어떤 때는 이제 애들이 오기 전에 벌써 이 30분 전에 얘네들이 먼저 들어와. 근데 그 사실 또 다 보는 것도 피곤하긴 한데 그러나 또 재밌어요. 어떤 저 신월동에 어떤 분 아 저기 어디야 거기 아무튼 저 목동에 어떤 분 한 분은 지금도 귀신하고만 싸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난 그것도 좀 답답한 게 아니 보이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거를 이제 그 너무 그쪽에다가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또 있으니까 예 좀 이제 이제 근데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힘든 싸움이에요. 그러나 그 싸움을 이기고 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상급이 많아요. 왜? 너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오 마귀 권세와 싸우라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많은 것들을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받으시려는 또 계획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계속 이제 이렇게 맨날 그 본다는 건 사실 그거는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승리하면 또 그것도 다 이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 어떤 때는 그래요. 막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막 바퀴벌레 같이 개미 같이 벌 같이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장악하는 어떤 집도 보여줘요. 그럼 보면은 막 개미들이 막 그 집안을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파먹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그 집안이 자꾸 힘들어가는 게 이렇게 보여요. 육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봐도. 그럴 때는 그냥 계속 그 집 가서 기도하면은요,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때는 막 그냥 제가 어떤 막 에프킬라 같이 쫙 앞에 뿌려버리면 그냥 샥 죽어버리고 또 집안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런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기도하다 보면은 막 이것들이 오는데 처음에는 정말 사자같이 와도 계속 기도하면은 막 하얀 조그만 쥐같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결국 이제 항상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이 어떻게 오나 했더니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사단의 정체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됐어요. 보니까 죄를 지을 때 들어오더라고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일로 죄를 지쳐놔요. 그러니까는 그 나단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당신이 이 일로 인하여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나이다. 당신에서 난 아들이 정녕 죽으리다. 그러고 나서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죄를 지을 때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단은 언제 들어오냐면 분쟁할 때 들어와요. 분쟁할 때.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고 너희가 분내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분을 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사단의 틈을 얻지 못하게.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이게 분을 내면서 이 집안이 또 분쟁이 나고 분쟁이 나면 결국 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치약을 중간에서 짜가지고 이혼했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결과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분이 너무 크다 보면은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이제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분을 내지 않을 수는 없어. 그러나 하루 해를 지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틈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분낼 때 때로는 들어오고 얼른 빨리 기도하면서 여기에 센서가 있어요.
어떤 센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 금방 또 이렇게 평안을 또 허락하시더라고요. 네, 기도하고 또 찬송 한번 하면서 또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름으로 길들여져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단이 언제 오느냐면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가 남편 몰래, 자식이 부모 몰래 뭔가 혼자서 독단적인 어떤 쓸데없는 짓을 했을 때, 그리고 혼자서 이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집은 완전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그냥 어떤 무언가를 이제 이루려 할 때 그때 굉장히 좀 힘들죠.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그 가족 식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부부와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항상 모인 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거기 함께 계신다고. 늘 이렇게 가정의 대화나 가정의 어떤 제일 정말 그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 복받는 기름길은 제가 해보니까 가정예배더라고요. 가정예배는요, 진짜 그 집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예배 드리는 집은요, 어디가 달라도 남다르고, 벌써 애들부터도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애들의 행실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벌써 하고 있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개입하셔가지고 이미 드리게 되더라고요. 가정예배 해보신 분들은 아마 절대 그거 안 뺏기고 싶을 거예요. 굉장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가정예배는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단은 언제 들어오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너희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그 어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하지 않을 때, 때는 이제 그 사단이 우리가 공격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기도를 하면 나와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 또 이런 소리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체를 드러내는 거.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약한 원심하게야. 내가 너 정체를 하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갈 찌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때 싫어하고 예수 이름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싫어해요. 제가 언제 아주 예수의 피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주 피 뿌리면 이걸 완전히 사단이 멸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피를 물러갈지라도 예수의 피를 자꾸 찾으니까 제가 기도할 때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 욕하고 있는 것 같아. 맨날 엄마 욕하면 욕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막 또 필요해요. 막 어떤 때는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다른 데, 이게 우리가 왜 만남 통해서 어떤 때 머리도 아프잖아요. 그죠? 속도 미스껍고, 메스껍고, 이런 이제 사단의 이제 흐름이 있어요. 내 안에, 이 우주 신비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여기서 체험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벌써 여기서 와요. 이 안에 느껴져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야. 벌써 이게 들어오기 전에, 이 집안까지 흐르기 전에, 벌써 내가 영의 사람이고 깨어있으면 벌써 마귀가 여기서부터 딱 감지가 돼요. 아, 벌써 여기서 느껴요. 그럴 때 이제 기도하면은 이 집안까지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파수꾼이 그 집안에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 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서 있으면 나머지도 쓰는 거예요. 우주의 신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 하나가 쓰면 세상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나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하나가 정말 깨어있으면은 이게 벌써 마귀의 어떤 정체를 알고 성령의 평안함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어떤 그 사단이 주는 그런 어떤 좀 더러움과 두려움을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얼른 빨리 기도하고 더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벌써 우리 몸이 체크를 해야 돼요. 영의 사람은. 예.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은 어떻게 나가요? 나갈 때? 아,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은 그래요. 막 사단이가, 뭐, 아마 방해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 새벽 남편이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그러더래요. 오늘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저희 남편은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회사를 28년 근무하고, 사실 대기업에 이제 상무로 있었어요. 근데, 작년 9월부터 저 사역을 돕느라고 사실 회사도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뭐 은혜를 많이 받고 이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정말 안 빠지고 어느 하나님의 정말 꿈이나 환상들을 체험할 때 저희 남편이 그래요. 아니 한 침대에 똑같이 자는데 왜 여기만 오시고 여기는 안 오시냐고. 아니 이게 실수라도 한번 왔다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거든. 근데요, 정말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제품 기획 디자이너 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넘기다가 좋은 글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제품 이름 쓰면 되게 좋겠다. 막 이 정도였었어. 그 정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5개월 됐잖아요. 그만둔 지가.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나 봐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래도 정말 회사에서 28년 동안 그래도 좀 중요 직책에서 대접받고 이러다가 완전히 지금 시다발리로 타는 거. 따라다니면서 뭐 기사노로 돼야지, 매니저노로 돼야지, 뭐 스케줄 관리해야지, 뭐 또 다른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린다고 뭐 광고 또 지라시 뿌린다고 또 광고 또 안내장 하려면 또 사진 또 뭐 인터넷으로 보내줘야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 28년 동안 하다가. 근데 엊그저께 이제 명함 다 워낙 다니니까 명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명함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냥 이름만 나온 거예요. 윤창호가 이름만 나오니까 나 신입사원 같아.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그래도 정말 상무 이사까지 올라가가지고 참 그랬는데 딱 달량 윤창문 이름만 나오니까 자기가 신입사원이라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은 안 됐지만 얼른 제가 재치 있게 그래 하나님 나라의 신입사원이야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체험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 5개월 동안 20년 체험한 거 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요 이제 나한테는 이제 말은 안 하지만 혼자 이제 고민스러웠나 봐요. 내가 지금 직장, 그 좋은 직장 때려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갔나 봐요. 그랬더니 그냥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A4 용지에다가 글씨를 써서 주더래요. 땅 속에 모든 비밀한 것들이 드러나리라 이러더래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남편이 또 이 문구 쪽에서는 또 베테랑이에요. 저 사람 그만둔 거 뉴스였다니까요. 문구 쪽에서는. 그래서 윤상무 그만뒀다고 막 하니까 어디서 또 이렇게 같이 손잡고 일하자고 오니까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죠. 하나님 일하면서 뭐 이것도 하지 말라는 뭐 법이 있냐 그러고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날 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요한복음 16장 16절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른 가서 16장을 보니까 잠시 후 나를 보리라. 정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지금 은혜를 받는지 몰라.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제가 이제 목이 많이 아프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안 됐나 봐. 그래서 막 기도를 했대요. 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여자가 그러더래요. 그만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예, 이렇게 마음이 평안히 왔대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요즘 간증을 하면서 그게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나보다 같이 간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예.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순수해요. 근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이게 사단이가요 막 오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도 와요. 사람의 형상으로도 오는데 어떤 때 나스님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그러면 어떤 거는요 진짜 센 거는 따라해요.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이래요. 근데 야 이 귀신이 어떻게 감히 예수 이름을 집에다 담지? 그러고 보니까 아 성경에 담았더라고요. 그 귀신이 정확하게 하나님 알아봐요. 그죠? 거라사의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고 귀신들이 정확하게 알아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라고 금방 그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나를 멸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면서 사단도 알아보듯이 예수를 이름을 찾더라고요. 근데 이것들도 찾더라고요. 근데 벌써 틀려요. 우리는 아주 굉장히 당당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당당한데 이것들은 약간 흔들려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흔들려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정체가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얘기는 하는데 굉장히 흔들려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면은 결국 물러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이 사망의 권세야. 네가 쓰는 것이 어딨냐? 너는 죄야. 네가 마지막 저 무정에 들어갈 이제 심판받을 이 더러운 악한 것아. 나스린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결국 물러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예수 이름으로밖에 꾸질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세시고 그분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마귀를 멸하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네. 내가 땅에서 묶일 때는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네. 권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몸을 치면 그건 내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재산 뺏기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내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요. 그러고 오면은요,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셔야 돼요.
어째 날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이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걸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음부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이기지 못하면 네 죄인 거야.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우리 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나한테 한 뭐 1억을 타갔다 그래요. 1억을 타갔는데 제가 이제 엄마가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고 1억을 줬어. 줬는데 얘가 사업을 하다가 사람을 잘못 만나 실패를 했어. 그러면은 와서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잘 나를 일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제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니면 엄마가 돈 줘가지고 나 돈 뜯겼잖아. 이렇게 해야 오라. 왜 나 돈 줘가지고 뜯겠냐 이거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실패를 하고 와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실패를 당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원망과 불평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이제 실격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또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와서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천하를 다 주었는데도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아무튼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늘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네. 네가 땅에서 묶일 때는 하늘에서 묶일 것이야. 땅에서 풀 때는 하늘에서 풀리라고 했는데 왜 못하고 맨날 그냥 바보스럽게 천하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여 택한 족속이라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우리가 왜 맨날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왜 아무것도 그냥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왜 무능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요? 너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요 진짜 생수의 강이 이 속에서 나와요. 이 속에서 아주 생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능치 못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귀신은 어떻게 물리쳐야 되냐?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귀신 물리치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은 언제 나가냐면 찬양할 때 나가요. 그 귀신이 그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났다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요. 기도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보좌에 올라가는 거라면 찬양은 이미 올라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찬양을 굉장히 싫어해요. 사단이. 저는 이거를 알아요. 사단이 찬양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제가 알아요. 우리가 찬양 앞에는요. 사단이 물러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서 굉장히 수준 있는 기도가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 은혜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보면 찬양 잘하는 사람들 은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귀신은 그럴 때 나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정말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반드시 정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몇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도 내가 끌어당기는 믿음만큼이에요. 내가 끌어당기는 건 힘은 내 믿음만큼이에요. 아무리 우주 마무리 충만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어도 내가 얼마나 그 믿음을 받아들이냐 얼마나 내가 그분을 소화하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입을 크게 벌려고 하신 거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너는 크게 입을 벌려 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세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절대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주하시는 그 정말 크신 분을 바라본다면 굉장히 우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싸운 이제 그 굉장히 그 사단을 막 많이 싸우고 하다가 이제 제가 어느 마지막 제가 이제 승리한 그 은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물러가고 내가 막 찬양만 하면 물러가서 너무너무 신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왠지 막 소름이 끼치고 몸에 와서 그냥 굉장히 막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저쪽에서 어떤 그런 마치 드라큘라 같이 이 해골 같이 생긴 그 몸에다가 검정게 두루마 이렇게 도포를 쓰고는 그렇게 하고 저기서 오는 거예요.
기도 한번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쪼그라드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뭐 예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이상하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오는데 지금요 땅이 하늘에 있는 자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기뻐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화있을진저 마귀가 얼마 제때가 되지 못한 거로 이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지금 마귀의 정체가 지금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지금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지금 정체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싸운 그 사단이 세상에 너무너무 제가 놀라웠던 게 요즘 애들 왜 스타크래프트 하잖아요. 스타크래프트 왜 해골에다가 이거 쓴 거 그 귀신인 거예요. 저는 그거 10년 있다가 그게 10년 전에 싸웠는데 어느 날 우리 작은 애가 게임을 하는데 보니까 스타크래프트가 완전 책꽂이에 있다가 제가 책꽂이 그 정리하다가 제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게 마지막 나온 귀신이었는데 그게 지금 정체가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지금요 지금 하여튼 아이들을 완구점이나 어떤 장난감 코너에 가도 보면은요 전부 이 마귀 새끼 조립하는 거야. 애들 게임하는 것도 보면은요 완전 이게 사단의 정체가 다 드러났어요. 이미 사단이 아주 엄연하게 정체를 가지고 드러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못 알아봐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아봐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 이제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답답해 하시죠 주님이.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때 그 사탄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싸울 때. 근데 저기서 스타크래프트가 오는 거야. 스타크래프트가 오는데 막 그냥 제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딱 저한테 오더니 얼마나 이 체격이 좋은지 제가 무릎을 꿇었는데 이 손 하나가 제 어깨하고 이 등 머리하고 어깨를 이 등을 다 눌러요. 막 누르는데 마치 면도칼로 긋는 것 같이 막 누르는데 제가 막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는데 아주 밑으로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바닥으로 완전 쫙 깔아지는데 무릎을 꿇은 사람이 마치 초능력처럼 기계체조한 사람도 아닌데 뭐 작두도사에 뭐 작두가 뭐 귀신의 어떤 그 힘으로 올라간다는 것처럼 세상에 제가 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는 이 바닥에서 여기서 딱 닿는 거예요. 그냥 아주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이 몸이 아닌 거예요. 아주 그냥 녹아. 막 그 너무 두려움에. 그리고 딱 있는데 거의 야 이러다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그냥 제 속에서 어떤 내 모습의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인데 내가 다시 나오더니 갑자기 그 스타크래프트를 완전히 확 비벼버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가루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제가요 그때 알았어요. 아 지금까지 내가 싸운 건 사단이 내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그것들이 본 거구나. 귀신같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기도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서 귀신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내가 죽는 거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면서 이 원수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어떤 친구한테 아주 맨날 만나기만 하면 맞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얘가 막 참지 못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손잡고 갔어. 그럼 얘가 때릴까요? 도망갈까요? 때리던 애가. 도망가죠. 왜? 선생님 무서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거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무서워서 간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갔던 그걸 보고 사단이 도망갔더라고요. 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그만큼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세요. 아니 첨단 무기를 졌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면 어쩌라고. 아니 너에게 다 응대할수를 주었는데 네가 묶으면 하나에서 묶일 것이고 네가 풀리면 하나에서 풀린다는데 왜 못하냐고요. 게을러서 못해요. 의지가 약해서 못해요. 육신이 부족해서 못한다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정말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다 정말 도둑 마귀 사단들이 뺏어간 거 다시 다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찾아다 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그리고 난 제가 이제 방언기도 하면서 이제 네 번째 이제 그 어떤 사단이 그동안 당하고 사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당했던 게 그렇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다음부터는 막 제가 이제 막 책에다가도 물리쳐라. 하나님 이름으로 물리쳐라. 명령하면 나간다. 귀신에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 계속 이제 그런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이제 제가 방언이 또 들어가고 이제 제가 통변이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그렇게 뭐 다 알게 하셨던 거예요.
회개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도 물리치고 이거를 위해서 네 번째를 위해서 네 번째 방언하고 톤베이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회개하는 것보다 더 처절한 탄식이 나와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살려달라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구원해달라는 내용이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셨어서 내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셨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정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신분은요 마귀를 이기고 마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보다 더 센 게 누구냐? 마귀보다 더 센 게 세상이더라고요. 세상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끌어가는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 다음에 세상보다 더 센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나야, 내 자신, 내 자. 내가 나를 넘지 못해서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넘으면은요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다 이겨요. 근데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내 부족함을 모르고 그냥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조가 우리 인간의 구조가 남의 티는 정확하게 봐요. 근데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티는 정확하게 봐. 자기 들보도 몰라.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어도 못 따라. 내가 눈을 감으면 그때는 내가 보일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나 봐. 네가 우리가 이제 소경이 아닌 우리가 이제 눈을 떴으면 그대로 네가 소경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눈을 감으면 다시 말해서 소경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눈을 감으면 내가 나를 보여. 그러니까 이 눈을 감으면 오히려 더 보기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를 볼 수 있으니까 남을 보지 않으니까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는 남의 눈은 정말 그 정확하게 봐요. 티까지도. 그러니까 자신이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판단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 예를 들면은 정말 남편이나 아내나 엄마나 어떤 그런 가까이 있는 형제나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친구나 그런 사람이 더 정확하게 봐줘요. 근데 사람들은 또 남의 소리 듣기를 싫어하잖아요. 그게 또 교만이란 말이야. 그냥 자꾸 자기가 발전하려면 자꾸 남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줄 알고 저 깨달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조는 내 눈은 들보도 못 보는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앞에는 정말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벗대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정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거야. 비록 우리가 육신은 여기 살지만 우리 주소는 저 하늘에 있고 우리 가야 될 목적은 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을 찾다 보면은 정말 늘 주님의 어떤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미워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질투하지 말아야지, 내 욕심도 버려야지, 내가 정말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하늘에다가 정말 그 뜻을 두고 살면 어느 순간 이게 다 버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려고 애쓰는 게 그게 더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그냥 주님의 만남 속에서 모든 걸 다 풀어지고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분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날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패해야 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아멘.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육신이 기뻐하는 삶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귀 있으면 성령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큰 일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사랑 하나만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다 승리하는 삶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일을 엄청 많이 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네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을 다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안 하세요. 근데 그 일만 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야. 주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어느 날 주님께서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이 말은 애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이러셔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막 그냥 입술만 공경하고 마음은 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이 하나가 되면 주님과 우리가 합해지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더 이상 우리는 굉장한 어떤 그 속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주님 오실 때 넉넉히 들려 올라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부가 되어야 될 자격과 조건. 여러분 그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기적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잠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면 수준 있는 사람이고 이거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말씀이 깊이 더 깊이 정말 상고하시고 더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신부는 모든 어떤 식물이 있지만 이게 어린아이가 먹는 식물이 있고 이제 젖은 어린아이 먹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지만 그러나 단단한 것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정도 들어가면 이제 신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이 영으로서의 삶을 산다면 기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이 영혼의 보호를 받고 산다면 기적적인 일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도움을 받고 산다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는 좀 어려워요. 자, 우리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혼으로서 몸에 행실을 죽이고 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영혼으로서 우리가 많은 지배를 받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이 더 강했으면 튀어나갔지 벌써. 여기도 안 오고. 그죠? 육신에 강한 사람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좀 재미 좀 봐야 되잖아. 근데 우리 그거 안 하고 지금 여기 계신 거는 영으로서 하는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오신 거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또 그런 식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고, 그죠?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 육신이 이제 알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내가 육신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노여워도 아시고 또 질투도 아시고 또 소멸도 아시고 부끄러워도 아시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야 육신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 육신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육신이. 이제 알았어요? 와 이제 다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분별이 있는 신부들은 이제는 맨날 정말 우리가 죄짓고 맨날 혼나고 죄짓고 혼나고 이게 아니라 영혼이 육신을 항상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는 것을 따라가요. 이거는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의 하거든요. 근데 더 수준 있는 능력 어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안 하는 거야. 가지 마라, 서지 마라, 만지지 마라, 보지 마라, 하지 마라, 듣지 마라, 가지 마라, 이거 안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 해야 되는 것은 할까 말까가 아니라 넉넉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 하지 말까 안 할까가 아니라 넉넉히 안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내 육신이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다시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만일 우리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클 힘이 없는 거야. 내가 성령이고 얘가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우리 애를 낳았을 때 내가 얘를 잘 키워놨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얘가 자라서 이제는 엄마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야, 얘가.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제는 이 지나간 다음에 깨닫는 게 아니야. 1년이 지나가 우리가 한 10년, 5년 지나가고 나면은 아,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아, 옛날에 내가 왜 그렇게 안 하길 잘했다, 하길 또 잘했다 뭐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판단이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지나고 나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즉시 그 판단이 벌써 분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 성령을 보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과 육과 혼을 보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데 신부들은 어떻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을 보존합니까? 그런데 분별이 있는 사람, 우리가 신부들이요 자꾸 회개하는 거 좋아. 자꾸 넘어졌다가 또 회개하고 자빠졌다가 회개하고 부딪혔다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건 좋은데 결국 뭐가 나와요? 상처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흠이 남잖아요. 흠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에 거룩하고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사모하고 주님 안에 간절하고 주님 안에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좋은 그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에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화장하고 머리하고 예쁘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행동하고 어떻게 막 함부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삶에 좋이 나오죠. 네. 모든 삶에 정말 아름다움이 배어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신부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 늘 자기가 신랑의 신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성경에서 어떤 말씀 주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2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나더러가 중요해. 나더러. 나가 누구예요 여기? 예수님.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는 그 요한복음 그 5장 30절 말씀과 6장 38절 말씀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자는 아버지니 내가 내 원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닌 거로 내 심판은 의롭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 세리도 사랑하고 창기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다 사랑해요. 바리새인까지 니고데모까지 다 사랑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 무조건 사랑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주여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몰라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은 막 눈물이 막 나오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눈물을 의미를 알고 올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올 때가 많아요. 예, 많으신 것 같으네. 정말로 많으신 것 같으네요. 자, 눈물을 의미를 모르고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눈물의 의미를 모르고 오는 거예요. 막 얼마나 제가 많이 막 이 속에서 탄식이 나오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지 어쩌면 이게 눈물의 의미를 모르니까 혼자 울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죄가 아직도 씻겨져야 될 눈물인가 아니면 정말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시는 눈물인가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눈물을 흘릴 거라는 예언의 눈물인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아니면 정말 이 미련에서 나오는 눈물이구나
도무지 못 깨달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막 너무 이상하게 그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한참 울고 있는데 제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아버지라 불러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라 불러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아버지를 많이 불렀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불렀는데 아 인제서 부르신 인제 부르라는 거예요. 인제서. 아, 그동안 되게 많이 불렀는데 그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이제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시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시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나는 신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모든 권한을 다 예수님 앞에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권하셨냐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네. 그러니까 전부 죄인을 이제 신부 삼으신 거야. 근데 보니까 신부를 삼아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야 되는데 변화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지금도 구원한 것도 부족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신다니까요. 아버지한테는 며느리 잘 봐달라고 기도하고 며느리한테는 천사 보내가지고 빨리 좀 변화되라고 기도하시고 막 중간에 애통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부가 너무 거듭나 있고 너무 착하고 정말 이제는 생명까지 바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걸 하고 정말 분별의 영을 가지고 싫어하는 건 안 하고 정말 성령이 어떤 노여워하는 거 안 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막 이게 뭔가 이 신부가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신부가 이제 뭔가 좀 알았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 마음에 이제 들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 신부가 거듭나니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랑이죠, 신랑. 그러니까 중보할 기도도 줄어드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중보할 기도가 줄어드는 거야. 왜? 너무 아버지하고 이제 형통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부가 아버지가 마음에 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신랑하고 신부가 하나 돼가지고 짝짝 잘 맞아가지고 지네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니까 결국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사랑으로 정말 은혜로 정말 어떤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즐거움으로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우리가 저는 아들이 있지만 나 똑똑한 며느리 안 얻어. 왜? 내 신랑 밥, 내 아들 밥도 안 해주고 저 잘났다고 맨날 지 일하러 다니면은 아, 그 꼴 어떻게 봐. 그러니까 그냥 좀 미련해도 남편 사랑해주고 뒷바라지 잘하고 이런 걸 저는 엄마는 부모는 원하거든요. 지네들끼리 잘 웃음도 잘 행복하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요 아주 정말 사랑하면서 아주 정말 알콩달콩 잘 사는 거예요. 그 부모는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너무 눈높은 며느리 얻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냥 맨날 뒤작 그냥 두제비나 하고 막 그냥 시끄러운 요란한 그런 소리 어떻게 다 듣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 좀 이렇게 낮아도 결국 정말 남편 잘 공경해주고 뭐 장인에게 잘 사는 거 이걸 원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신성을 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이치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 되고 예수가 우리 안에 하나 될 때 결국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고 좀 더 들어가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